말 나온 김에 공무원 뭐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. 바로 어제예요, 어제. 제가 민원을 하나 넣었거든요. 저희 사는 집 앞에 하수구가 있습니다. 그 철망으로 된 하수구들. 그 하수구에 양심도 없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음스를 버리는 거예요. 음스 버리면 어떻게 돼요? 여름에 파리, 모기, 냄새, 뭐 그리고 심지어 바퀴벌레 막 이런 거 막 끓잖아요. 한 번은 그냥 거기다 대놓고 버리길래 뭐라고 했고, 그 다음에는 버리려고 그냥 그 냄비에다가 음스를 잔뜩 들고 나오길래 버리나 안 버리나 그냥 서 있었어요. 딱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그랬더니 눈치를 보면서 뭐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그 냄비를 그대로 들고 들어가더라고요.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싸우자고 뭐 그럴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넣었죠. 뭐 하수구 그 배수구에다가 음수를 막 버린다 이래저래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한 3일인가 4일째 되는 날 전화가 온 거예요. 어제 시민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접수가 돼서 현장 점검을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 음식점에서 음수를 버린다는 건가요? 이러는 거예요. 아니 동네 사람들하고 내가 동네 사람들 얼굴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얼굴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을 해야 됩니까? 이랬지. 그랬더니 또 걔가 그러는 거예요. 아니 뭐 누가 버리는지 뭐 이런 거를 특정해야 행정적으로 이렇게 뭐 경고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.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 처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벌금을 매기든 뭐 아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여기가 공산당이에요? 제가 공산당입니까?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. 내가 동네에서 안 살 것도 아니고 옆에 누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일러 바쳐가지고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. 그냥 내가 민원 접수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그쪽에 가가지고 이런 뭐 이렇게 뭐야 하수구 점검을 나왔는데 여기에서 음수가 있더라 조심해 달라 뭐 현수막을 붙이던지 전단지를 돌리던지 공무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는 아니고 그 뭐라고 하지? 계도를 하던지 뭐 이런 행위를 해야지 나보고 누구가 버렸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? 이랬더니 아니 그걸 해야 그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. 아 네, 진짜 공무원들 그러니까 욕을 안 하고 싶어도 왜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. 아 진짜 머리가 뭐 아니 그러니까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. 주변에 내가 뭐 내 친구들 중에 공무원 없을 것 같나? 아니면 내가 뭐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공무원 없을 것 같아요? 다 그래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.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. 머리를 써서 아 이런 사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차 문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. 아 주차 문제 해결해 주세요. 아 도로가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. 끝. 그러면은 아니 동네에 이런저런 어떤 상황이고 저런저런 상황이니까 보고서를 쓰든지 뭘 하든지 일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 해소하고 주민들 불편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해야지. 아 여기는 뭐 좁아가지고 뭐 줄을 그을 수가 없어요. 아니면은 여기는 뭐 유료로 뭐 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하냐 그 땅 뭐 거시기 그 주거환경이 안 돼요 그러면 끝이야. 그럼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. 불법 주차를 하지 말라고 뭐 계도를 한다든지 조금 떨어진 이곳에 뭐 공영 주차장 건설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. 공무원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그렇게 단순 무식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? 그냥 앉아가지고 출퇴근만 계속 하면은 뭐 급수 올라가고 호봉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잘리지도 않잖아요. 아, 나 이건 아니라고 봐. 아니 내가 내 주변에 이런 얘기 했어요. 공무원들은 이거예요. 시간 잘 끄는 게 일 잘하는 거래요. 시간 잘 끄는 게 일 잘하는 게 무슨 말이야. 민원이 들어왔어. 민원 해결은 못해줄지언정 질질질질 끌다 보면 사람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. 그러면 결국 민원 해결됐네? 이슈화 시키지 않으면 민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런 식으로 공무원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. 뭐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. 뭐라고 해야 되지? 학교에서 뭐 가르칠 때 창의적으로 생각해라. 뭐 해라 하는데 공무원은 그러지 않은 사람만 뽑는 건가? 만약에 뭐 저기 구청이 되든 뭐가 되든 고인물들 있잖아요. 고인물들 위에 뭐 장급의 고인물들 이런 애들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뛰쳐 나와야지.
지금 보고 있는 만약에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20살, 30살이야. 한 20년간 거기에서 단순 무식한 생각하면서 살 거냐고.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가는 거지. 솔직히 뭐 얌전한 애들은 구청에서 일해. 구청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냥 사무직으로 그냥 일하고 있지만 그렇게 소리를 내고 어떤 이슈를 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? 국회의원 하는 거야. 국회의원 연봉 엄청 세잖아요. 뭐 억이라며 억대 연봉이라면서요.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너네들은 그래서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고. 나는 그래요. 뭐 이렇게 어떤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가 사는데 활력을 주는 그런 환경인 거지. 출근 퇴근 하면서 호봉 높이는 게임 레벨 올리는 것도 아니고. 아, 나 진짜. 뭐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잘 될 것도 아니고 좋아질 것도 아니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신다면 이 영상을 좀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공무원이 있다면 따끔한 소리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지금 대전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지정차로 문제도 그렇고 어제 그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열받쳐가지고 잠깐 이렇게 영상 녹화하게 됐는데 이렇게 멍청하고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절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나 어디 가고 있냐. 자, 저는 지금 또 약속 장소까지 달려볼게요. 감사합니다.